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개편을 천명하고 또 FOMC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작년 11월 글로벌 금리가 급격히 올랐었죠. 이 때문에 수십조 원의 채권을 보유한 증권사들이 4분기에 막대한 채권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NH 투자증권처럼 오히려 수익을 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김혜람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고 이 탓에 국내 증권사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국내 46개 증권사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채권 보유액은 약 184조 원, 2014년 말에는 157조 원, 2015년 말에는 172조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금리가 낮아질 때 채권을 더 사면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 속에서 채권 보유량을 늘려온 겁니다. 그러다 트럼프 당선, FOMC 금리 인상 등으로 지난해 11월 금리가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증권업계에 3천억 원이 넘는 채권 평가 손실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특히 자기 자본 3조 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마다 지난해 4분기 평균 256억 원의 손실을 추정하고 올해 신용등급 평가에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 손실이 과도한 증권사라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7조 원 규모의 원화 채권을 운용하고 있는 NH투자증권은 지난해 4분기 채권 부문에서 오히려 6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H투자증권 고위 관계자는 환매 조건 부채권을 작년 초 10조 원에서 작년 말 7조 원까지 줄였다며 국채 3년물 선물을 매도해서 금리 상승 위험에 충격이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자율 스왑 포지션을 통해서 금리 상승에 대처했던 NH투자증권은 지난 11월 25일을 지나 금리가 단기간 너무 지나치게 급등했다고 판단하고 포지션을 반대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새해 들어 증권주는 대형 IB 출범에 따른 수익 구조의 정상화 기대를 안고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 대형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검증받는다면 주가 상승의 탄력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예람입니다.